엄마, 이 아빠가 망신수가 있거든? 망신수가 있었거든? 작년에? 작년에? 응. 이 가정에 불화가 없어요. 엄마 지금 왜 이렇게 독이 올랐어? 너무너무 속을 새켜서 아주. 저 아빠가 이 응. 사람 원래 혼자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이 인간 바람이 불었어. 엄마 내가 작년에, 인간의 바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크게 망신수가 있어. 그래서 잘못하면 경찰서를 오가야 되고, 집안이 부시고 터지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엄마가 이 아빠 때문에 보러 온 거죠? 네. 응? 그럼 망신살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사람으로 뭐 인해서? 망신살이라는 거 어떤 거야? 바람지라고, 기집지라고 그거지 뭐야? 그게 딱 되니까 그런 게다 나와요? 그럼 안 나와? 아휴, 사실은 그, 아휴, 동창 모임에 갔다가 그 첫사랑이나 누군가를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그 만났다 그러더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연찮게 내가 그걸 알게 됐어. 그래가지고 잡았지? 엄마가? 예. 네.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 뒤져가지고 그 여자 전화번호를 어떻게 내가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연락을 했어. 그랬더니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 여자도. 여자가 여자애가. 그래서 근데 여자가 보통이 아니다. 예, 네, 보통 아니에요. 말하는 거 들으니까 아주 대단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니라고, 남편은 아니라고 빡빡 우겼는데, 내가 너무 아주 자세하게 그걸 내가 다 아주 알게 되었고. 찾았어요.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아이고, 대래 더 난리더라고. 어떻게 알아봤더니 둘이 옛날에 젊었을 때, 처녀 총각일 때 첫사랑이었대요. 우리 얘네 이렇게 아빠 첫사랑. 동창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일어나. 동창회. 그래서 내가 시골 촌년놈들 할줄 없으니까 동창 모임 갔다가 다들 눈 맞아가고 그런다고 동창회를 이제 못 가게 하는데 그래도 모르지 뭐 다른 데 간다는 수도 갈 수도 있는 일이고 근데 아주 불안해. 불안할 것도 없어요. 내가 안 살면 그뿐이지만 안 살지도 못해. 한다고 해. 독이 올라서. 엄마 지금 독이 올라서 그런데 안 살지도 못하잖아. 이별 수도 없어. 이럴 수도 없어요. 없어. 아, 난안 살고 저 싶어. 아빠는 지금 처분만 바라고 있는데 뭐.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 처분만. 그래도 기가 확 죽었어. 죽어야지 뭐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거야? 응? 기가 확 죽었는데 엄마가 저 아빠 수가 작년에 이 사건이 아니었더라도 뭐 누구하고 다투든 싸우든 이런 망신이 크게 있어야 되는 수예요. 구설수가 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가지 말았어야지. 근데 마음 먹고 뜻 먹고 막뭐 작정하고 내가 볼 때는 아저씨가 작정하고 막 바람질하고 바람기가 있어서 막 때때마다 여자를 속삭이고 그게 아니고 해운년이 지나가는 바람이 있고 또 남자가 살면서 한 번도 그런 게 없는 집안은 없잖아요. 어딨어? 솔직히 말해서. 집집마다 그런 일다 시시해서 그렇지. 집집마다 그런 거 없는 집안이 다 어딨어? 다 있지. 그러니까 지나가는 바람으로 봐야 돼. 지나가는 바람. 근데 왜 요즘도 자꾸 내가 의심을 하는데? 의심을 할 수밖에 더 있나, 엄마는? 응? 지나가는 바람이라고요? 원래 그러고 몰래 하는 짓이 더 재밌잖아. 그리고 아저씨도 아저씨지만 이 아저씨는 등신 같아, 솔직히 말해서. 아, 등신이가 나한테 응? 걸리죠. 애기 같아. 거짓말도 사실 잘 못하고, 거짓말하면 엄마 눈도 잘못 쳐다봐. 그쪽 여자도 보통이 아니지만 아줌마도 보통이 아니야. 응? 그런데 이제 깨구락지 돼갖고 있는 지금 그거고, 그 여자가 여우야. 응? 여자가 기집이 여우야, 기집이. 이래갖고, 그쪽에서 자꾸 쑤시고 건드리고, 그럼 열남자가 어떻게 버텨내겠어, 그거를.
열 여자 마다 안 한다고 남자들이. 네, 지금 나는 지금까지 만나고 있고 그러지는 않는데. 안 만나요? 그게 작년 가을 아니었어요? 네, 작년 한 봄부터 가을까지 어. 좀 요즘 가을께 끝난 걸로 나와. 끝난 걸로요? 어. 가을께 끝난 걸로 나오는데 지금은 엄마가 저 아빠가 엄마를 슬슬 피해대녀. 눈치를 보고 어? 슬슬 피해대니고 집에 들어와도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어? 지은 죄가 있으니까 어디다가 안방에다가 엉덩이를 앉혀놔도 내가 마음이 편치가 못하고 주방을 가도 편치가 못하고 뭐 마루를 앉아도 거실에 앉아도 편치가 못하고 이 아빠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눈치 보게 되고 이래서 그래. 가을께 끝난 걸로 나와. 가을께. 근데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엄마도 어? 웬 숯바가지 같지 그 생각만 하면. 그게 뭐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어? 지금까지도 분하지. 분이 나고. 다른 여자는 또 없어요? 다른 여자는 무슨 다른 저 아빠가 어? 경제권을 갖고 있어? 어? 그렇지도 않아요. 본인 다 지고 있잖아. 내가 아줌마가 다 지고 있잖아. 그런데 뭔 돈이 있어. 요새 돈 안 쓰면 남자도 만나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저 아빠 사주 팔자에 타고난 사주에 인덕이 없어. 어? 인덕이 없어서 이 사람도 뭐 마음이 적적하고 외로우니까 어? 나가서 사람이라도 의지하고 동창회라도 가고 이러려고 하다가 또 엄마가 너무 억세. 어? 엄마가 너무 억세니까 무슨 웬만한 얘기를 해서는 호박이 입도 안 들어가니까 그렇잖아. 엄마 승질도 보통 승질이 아니에요. 어? 그리고 또 저 아빠가 벌써 기집이 옆에 내가 뭐가 인간의 사가 끼면 엄마가 우리네같이 신기가 있기 때문에 직감으로 알든 꿈을 꿔서 알든 아빠 하는 짓을 한 3시간만 지켜보고 있으면 다 알아. 나한테 거짓말, 저 아빠가 벌써 거짓말하면 눈도 못 쳐다봐. 응? 엄마 눈 슬슬슬슬 피하고 그렇게 하지 눈도 못 쳐다본다고. 지금 만나고 있고 그 작년 가을에 나는 끝난 걸로 나와. 그 후에 뭐 여자 그 여자 쪽에서 한두 번 연락이 왔는지는 몰라도 어? 지금 도간에 든 지인데 무슨 일을 해. 뭘 만나고. 엄마한테 다 일거일투족 감시받고 있잖아. 아니야? 아 그래도 내가 불안해. 아니 언제 만나 언제 만나 어? 언제 나가서 만나. 그러니까 엄마가 그게 내가 마음의 병이 된 거야. 고 내가 마음을 좀 다스려 볼게요. 그렇게 하셔야 돼. 네. 선생님이 없다니까 없는 걸로 내가 또 믿어야지. 없어. 이 아빠가 원래 사주에 막 바람기가 있고 이게 지금 과거에도 또 본인이 몰랐는데 이런 게 또 있었고 이러면 우리도 점쟁이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내 속이 그냥 빵 뚫린 것 같아요. 아주. 아니 얼마나 화가 났으면 들어오자마자 생년월일도 못 읊을 정도로 이가 갈려서 그래. 너무너무 신경질이 나가지고 어찌됐든 막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이제 가갖고 두드리 뻗고 주무시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